지난 9월 17일 오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한 식료품 가게에서 과일을 고르던 남성이 돌연 펑 하는 강한 폭발음과 함께 고꾸라졌습니다. 허리에 차고 있던 물건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다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수천 개의 무선 호출기, 속칭 삐삐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며 레바논 전체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도로에는 선혈이 낭자했고 얼굴과 눈, 손 등을 크게 다친 환자들이 병원으로 쇄도하면서 의료진들은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레바논 전역에서 일어난 무선 호출기 및 무전기 폭발 테러로 37명이 숨지고 3천 명이 넘게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레바논의 반이스라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는 금년 2월 사이버 강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 대신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구시대의 유물인 무선 호출기를 쓰도록 전 대원들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선 호출기는 휴대폰과 달리 위치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측하고 2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이스라엘의 허를 찌르는 공격으로 이번에 대규모 피해를 입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례 없는 사건에 레바논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특히 시민들 사이에서는 전자기기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은 폭탄을 지니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걱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흉기로 돌변했다는 점에서 레바논 사회는 물론 이 사태를 지켜본 주변 나라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저녁 6시경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강남구 서초동에서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인재라고 일컬어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여러 백화점 중에서도 고가의 명품 매장들이 많기로 소문난 삼풍 백화점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사고로 무려 502명의 사망자와 9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생존자들의 구조작업이 2주가 넘도록 진행이 되었는데 사고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원들이 엄청난 콘크리트 더미 속 어딘가에 깔려있는 실종자들의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삐삐라 일컬어지는 무선 호출기인 비퍼였습니다. 구조대책본부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삐삐를 치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조대원들이 삐삐를 소지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전자파를 감지하여 위치 파악이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돌무더기 아래 깔려 신음하다 지쳐서 하마터면 골든타임을 놓칠 뻔한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작은 기계가 내는 신호음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전자기기라도 잘만 쓰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고마운 이기가 되지만 잘못 쓰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도 쓰러뜨리는 흉기로 둔갑합니다. 돈이나 물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던 은금 패물과 옷가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게 하셨습니다. 빨리 나가줘서 더 이상 재앙이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형 아론과 그를 따르는 일부 백성들은 그 금을 가지고 광야 한복판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모세와 그를 따르는 경건한 무리들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주신 성은 남자와 여자 이 둘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성적 소수자들이 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젠더라는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전통적 성 개념을 혼탁하게 하는가 하면 소위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창조의 질서와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들을 법제화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장남이 2년 전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되었고 결국 이 일로 인해 분노한 아버지와의 인연을 공식적으로 끊었습니다. 수술 당시 18세였던 아들은 자신의 본래 성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최근 머스크는 아들이 자란 캘리포니아주의 성적 소수자 정책에 반발해 자신의 또 다른 회사인 SpaceX 본사를 텍사스주로 옮기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질이나 성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것으로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순기능을 역기능이 몰아내는 소수의 혁명이 아니라 순기능은 더욱 살리고 역기능은 개선해 나가는 다수의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튼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오는 10월 27일 전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광화문 일대에 집결하여 차별금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200만 한인이 사는 미국은 11월 5일에 대통령 선거 및 연방 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 집회도 미국의 대선도 불순한 세력의 방해나 편법이 끼어들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지금 잠깐만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영적 삐삐를 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의 중보 기도가 나라를 지킵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아멘.